지난해 1월 3지연 악단이 한 공연입니다. 우리의 김정은 동지 같은 김씨 일가 우상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바다 만풍가나 만복의 아리랑처럼 이데올로기 색채가 적은 내용의 공연들도 눈에 띕니다. 3지연 악단은 또 미키마우스나 미녀와 야수 같은 세계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음악을 수십 분에 걸쳐 경음악으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. 북한의 체제 선전 색채가 짙은 모란봉 악단 대신 3지연 악단을 보내겠다고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거부감이 적은 악단으로 파고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. 정치색을 최대한 뺀 음악, 특히 민족 고유의 음악이나 또는 교향악 중심으로 연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하지만 북한 예술단의 공연치고 체제 선전 내용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놓고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실무 접촉에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는데 공연 대응과 관련해 조절해야 할 경우 북한이 얼마나 협조할지 지켜봐야 합니다. 오늘 협상에 차석 대표로 나온 현성월 모란봉 악단 단장은 지난 2015년 12월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앞두고 김정은 우상화 내용을 뺄 수 없다며 공연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 서울에서 왔습니다.